근데 우리 아까 기본계획 연계 입안할 수도 있다 그랬죠? 예, 그럴 때는 연계 입안해야 되잖아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입안권자 원칙 갑니다. 인접한 박스에 2번 입안권자 인접한 시군의 관할 구역에 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관계 시장 군수가 협의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뭐 하면 돼요? 정하면 돼요. 그래서 연계 입안할 때는 협의해서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서로 입안할 자를 서로 협의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정해라. 근데 협의가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도지사가 입안할 자를 정해주고 맞아요? 예.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장관님이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고시해줘라. 됐죠? 예. 그 다음에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에 지침받아야죠.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누가 입안할 수 있냐면 국장도 입안할 수 있죠. 됐나요? 예. 그래서 1번에 보면 자 박스 옆에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둘 이상의 어디에 걸쳐서 시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도시군 관리계획이면 장관도 입안할 수가 있어요. 또는 도지사도 입안할 수 있나요? 밑에 둘 이상의 어디에 걸쳐서 시군에 걸치는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면 도지사도 입안할 수가 있다. 그럼 이런 얘기예요. 기본계획은 시장군수만 수립하고 맞아요? 예. 광역도시계획은 장관이나 도지사도 수립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외 지침을 받으면 시장군수가 예외 지침을 받으면 장관이나 도지사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입안했다면 이제 결정해야죠. 얘는 결정권자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 쉬워요. 시장군수가 입안하는 게 원칙이니까 시장군수니까 누구한테 도지사 맞아요? 근데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같은 급이죠.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라면 자기가 직접 결정하면 되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입안했다면 자기가 직접 결정해라. 근데 대도시 있어요 없어요? 대도시 시장은 자기가 직접 결정합니다. 자, 요걸 잘 알아두시면 되죠. 도시군 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입안했다면 직접 결정하고 시장군수가 입안했다면 신청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라면 해당 대도시 시장이 직접 뭐 한다고요? 결정한다. 넘기세요. 시장 군수 이거 중요하니까 알아주세요. 시장 군수가 입안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 수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누가 결정한다고요? 시장 군수가 결정한다. 그래서 자, 시장 군수가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자기가 입안한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건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합니다. 자, 예외적으로 국장이 장관이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첫 번째가 개발 제한 구역. 거기다 죽으시고요. 개발 제한 구역은 누가 결정한다고요? 국장. 됐어요? 그다음에 국가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된 시가와 조정 구역 있죠? 국가 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 구역은 누가 지정한다고요? 국장. 그 다음에 우리 아까 한 가지 배운 거 있죠? 입지규제 최소구역 있죠?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지정하고 그에 따른 입지규제 최소구역계획 있죠? 요거는 누가 한다고요? 국장. 이거 국장이에요. 그거 하나 알아두시면 돼요. 그 국장이 하는 거에다가 하나 써놓으세요. 입지규제 최소구역하고 계획 이렇게 같이 써놓으시면 이것도 누가 한다고요? 국장. 그러면 우리
이번에 도시군 관리 계획에 새로 들어온 게 입지 규제 최소 구역하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인데 요거 누가 한다고요? 국장. 여기까지 공부한 거네요. 좋아요. 수산자원 보호 구역은 누가 지정한다고요? 해장. 해장 이렇게 알면 됩니다. 됐죠? 자, 요걸 잘 알아두세요. 자, 결정권자 잘 알아두셔야 돼. 자, 얘네들이 이제 입안합니다. 입안할 때 질문처 뭐 하라고요? 기초 조사하여야 한다. 그쵸? 근데 7 아래 보니까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자, 기초조사 원래 해야 되는데 경미한 건 기초조사를 뭐 할 수도 있다고요? 생략할 수도 있다. 근데 옆에 추가할 사항,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자, 얘네들 기초사항, 기초조사 내용에는 환경성 검토하고 뭐하고요? 환경성 검토하고 토지 적성 평가. 토지 적성 평가면 옆에 재해 안전성 검토 있죠? 안전성 검토도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위한 기초조사 내용에는 됐나요? 자, 환경성 검토하고 토지 적성 평가와 재해 안전성 검토 이것도 포함시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기초조사 등에 생략하겠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려는 지역이 어디에 위치하거나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서 나대지가 없는 등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이 되면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통째로 생략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좋아요. 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공부하지 않을 거예요. 자, 한번 의미 한번 얘기해 볼게요. 기초조사 내용에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포함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자, 얘네들 이런 거예요. 자, 개발을 하는데 뭐를 하는데요? 개발한다라고 정해졌어요. 개발해야 된다라고 정해지면 토지 적성 평가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왜 이미 개발 가능한 토지로 정해졌는데 뭘 또 검토를 해? 할 필요 없죠. 예, 동시에 환경까지 고려한 개발을 한대요. 그러면 환경성 검토도 할 필요 있다 없다? 개발을 하는데 환경을 고려한 개발을 한다. 그러면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럼 그게 뭐와 관련된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이지. 지구단위 계획 개발하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얘는 환경을 고려한 개발해요 안 해요? 해요. 환경을 고려하잖아. 복합개발, 기능, 미관, 환경. 기능, 미관, 환경을 고려한 개발을 하잖아.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 생략할 수 있다. 이해하셨냐고? 이해하셨어? 근데 이번에는 개발만 한대, 뭐만 한대요? 개발만 한대요. 그러면 토지적성평가 실시하지 않냐 할 수 있죠. 뭐 재해 취약성 분석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좋아요. 대신 환경성 검토는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그럼 예를 들면 이거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개발 가능한 토지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맞잖아요. 개발하잖아 여기. 근데 여기에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한대요. 그러면 개발하는 게 결정이 됐으니까 토지적성 평가할 필요 있다 없다? 네, 환경성 검토는 하여야 한다. 이해하셨어? 이번에는 환경을 검토했대. 다른 법률에 의해서 뭐 했대요? 환경을 검토했대요. 그러면 환경성 검토한다 안 한다? 그럼 뭐는 해야 돼? 토지적성 평가는 해야지. 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냐고. 네, 이렇게 따지는 거야 이게. 이해하셨어요? 좋아요. 이런 느낌만 알면 되고요. 자, 이제 기초조사 했어요. 그러면 이제 주민의 의견 들어야죠. 얘는 구속적 계획이라 뭘 통해서? 공고 열람. 그걸 줄여서 뭐라고 한다고요?
공남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보면 68페이지 갑니다. 주민의 의견 청취.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요.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도시군 관리계획 안에 반영해줘야 합니다. 다만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 청취 생략한다 이런 얘기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도 주민의 의견 청취 뭐한다고요?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가는 과정은 어떻게 하느냐. 자, 옆에 보니까 공고열람 나오죠. 자,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뭐하고 공고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안을 며칠 이상 14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으세요. 됐나요? 그러면 의견이 있는 주민들은 무슨 기간 안에? 열람 기간 안에 자 시장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하시고 맞아요? 반영 여부 알려주는 건 열람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며칠 안에 60일 안에 당의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결과를 뭐 해주세요? 통보해 주세요. 이렇듯 공고 열람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더라. 자, 이번에는 주민의 의견 들었으니까 이제 의회 의견 들어야죠. 자,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입안하세요.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및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 결정하는 사항은 지방의 의견 청취 대상에서 뭐 된다고요? 제외된다. 그러면 주민의 의견을 지방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게 뒤에 나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용도, 지역, 지구, 구역하고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거 있죠. 요 두 가지는 반드시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한다. 그래서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되는 내용은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용기 됐어요? 자, 용기는 반드시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됩니다. 자, 용기 이렇게 알면 되고요. 자, 주민의 입안 제안 갑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주민 이해관계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안할 수 있는데 제안서에는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뭐 해야 돼요? 첨부해야 돼요. 근데 제안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죠.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하고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그랬죠. 앞자 따서 뭐라고요? 기지. 자, 제안 절차 및 결과 통보 갑니다. 장관, 시도이사, 시장군수는 제안을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자 관계 도시계획위원회에 뭐를 거칠 수 있다고요? 자문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자 결과 통보. 자 시장군수는 제안일로부터 며칠 안에 45일 안에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알려주고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이리 안에서 30일 연장할 수 있다. 비용 부담.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모여서 협의해서 제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위반 결정에 필요한 비용. 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뭐할 수 있다? 부담시킬 수 있다. 이거 알아두시면 돼요. 위반 제안이 질 중요합니다, 여러분. 위반을 제안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기지. 외우세요. 자, 이번에는 결정 절차입니다. 결정권자는 결정하기에 앞서서 뭐 거치고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해라. 이렇게 되겠죠? 갑니다. 협의. 행정기관의 장과 뭐 하라고요? 협의.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장관님이 결정할 때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세요. 협의 요청을 받으면 며칠 안에 30일 안에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요. 됐나요? 네, 넘기세요. 심의예요. 장관님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맞아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뭘 거치세요? 심의를 거치세요. 됐나요? 그 다음에 공동심의입니다. 시도지사가 뭐와 관련된 거?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은 복합개발, 건축물과 관련된 게 있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자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협의 심의 절차 생략,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뭐에 대해서는요? 경미한 사항이나 국방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면 협의 심의 절차는 뭐 할 수 있다고요? 생략할 수 있다. 고시 열람 갑니다. 장관, 시도이사, 대도시장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이를 뭐 하라고요? 고시. 이거예요. 결정권자가 뭐까지 한다고요? 고시까지 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면 시장군수에게 보내주겠죠. 장관님이면 누구한테 보내주겠어요? 시도지사 이런 자들에게 보내주겠죠. 예, 이렇게 보내주면 그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지자체 공보에 뭐만 하면 된다고요? 열람만 하면 되지. 열람만 하면 되는 거죠. 얘는 고시는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고시하고 관련 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송부하면 시장군수는 일반에게 뭐만 해주면 된다? 열람만 해주면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요.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넘기세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의 효력 나오나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줄겁니다. 언제부터?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아유, 그것도 중요해요. 자, 결정고시는 자 언제부터?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다음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더라. 즉 사인들을, 일반 사인들을 구속하는 효과가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 여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거야. 자 도시군 관리계획, 여기까지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죠. 내용을 결정하는 거예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지정이 됐어요. 맞잖아요. 지정 변경된 거잖아요. 그러면 지형도면이 뭐한 날로부터? 고시한 날로부터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안에서 어떤 효력이 생기냐? 행위 제한이 생겨요. 뭐가 생긴다고요? 행위제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지정에 따른 효과는 뭐라고요? 행위제한. 우리가 이제 이 행위제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열심히 공부해야 돼, 나중에.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사업,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거,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됐어요? 그러면 어떤 효력이 생기냐? 그 도시군 계획 사업을 뭐 하는 효과? 시행하는 효과가 생긴다고. 언제부터?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로부터. 맞아요? 예? 그래서 여기 좀 더 설명해 주면, 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국계법에서 정해진 대로 가면 되고, 맞아요? 도시개발 사업은 어느 법에서 정해진 대로? 도시개발법에서 정해진 대로 시행하는 효과가 생기고, 정비 사업은 정비법에서 정해진 대로 시행해야 되는 효과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잖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무엇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자 건축물의 건축 용도를 변경해야 되는 규제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의해서 자 규제를 받아야 되는 뭐가 생긴다고요? 효과가 발생한다.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있으면 이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잘 좀 분류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기득권자는 보호된다 안 된다? 된다. 기득권자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뭐한 자를 얘기한다? 착수한 자. 착수한 자를 얘기합니다.
이자들은 원칙적으로 도시군 관리계 결정에 뭐 없이 관계 없이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어요. 근데 예외 시가와 조정구역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 줄거놓으세요. 시가와 조정구역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면 기득권자라 하더라도 결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몇 개월 안에 3개월 안에 그 사업이나 공사의 내용을 누구에게 시장 군수에게 모는 해라 신고해야지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형도면의 고시예요. 원칙갑니다. 시장군수는 도시군관리계에게 결정이 고시되면 즐거워보세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적이 표시된 뭐요?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을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해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지형도면. 근데 장관이나 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럴 때는 장관이나 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시장군수가 작성했다면 도지사의 뭘 받으라고요? 승인. 그럼 시장군수 외에 다른 자가 작성하면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지. 바로 뭐 하면 돼요? 고시하고. 맞아요? 예, 고시하고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내주겠죠? 예, 보내주면 시장군수는 일반에게 뭐 해주면 돼요? 열람하면 된다.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넘기세요. 이게 지형도면의 고시고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입니다. 시장군수는 몇 년마다?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뭐 하라고요? 재검토해라.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5년마다 재검토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광역도시계획은 있다 없다? 광역도시계획은 왜? 특수계획이니까.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요. 이게 이 내용이에요. 여기에서는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고요. 됐나요? 예, 여기 도시군 관리계획은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구체적 6가지 계획이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 요거를 과정으로 해서 얘네들의 지침 받아서 위반 결정된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 네. 예? 예, 그럼 요 구조를 잘 파악해 주시면 되겠어요. 넘기세요. 이번에는 자 뒤에 있는 문제 꼭 풀어보시고 됐나요? 네, 이제 문제 풀어봐야 돼요. 안 풀어보면 안 돼.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인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거 공부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을 공부해요. 첫 번째는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구하고 용도 구역을 뭐 하는 거? 지정하고 변경하는 건. 됐어요? 자, 보세요. 이거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잖아. 지정 변경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죠? 그래서 얘는 무엇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모여서 결정 고시에서 지정하고 변경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자, 이제 우리는 이것까지 공부해요. 뭐가 고시가 되면 지형 도면이 고시 한 날로부터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지정과 변경에 따른 뭐가 생긴다고? 효력. 뭐가 생긴다고요? 행위 제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까지 공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어. 용도 지역에 문제 한번 풀어봐.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과 그에 따른 행위 제한이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이다. O예요? X예요? OX. 다시 한번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과 그에 따른 행위 제한이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이다. O예요? X예요? X. 얘는 뭐라고? 효력이라고. 여기 지형도면 고시한 날 써있잖아. 얘는 효력이지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이 아니라고.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은 여기 써 있잖아. 아까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지정 변경하는 거. 기반 시설의 설치, 배치, 정비.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거.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변경과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계획.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라니까. 이해하셨어요? 아, 이거 열심히 외워놓고 왜 틀려? 여기까지가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고, 맞아요? 고시한 날 다음 날로부터 생기는 이거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니라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의 효력이라고. 효력은 언제부터 생긴다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이거 구별할 줄 알아야지. 이해하셨어요? 됐냐고요? 됐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뭡니까?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한 번 더, 아무것도 아닌데 한 번 더 설명해. 지역이라는 말 많이 쓰인다 그랬죠. 지구라는 말 많이 쓰이고 구역이라는 말 많이 쓰인다 그랬지. 자, 그래서 지역은 언제 어디를 얘기하고 전체. 지역은 어디를 얘기해? 전체. 그러면 지구나 구역은 일부. 이렇게 일부를 얘기한다고. 이해하셨어? 네. 전체 일부야. 항상 공법에서 지역이라는 말이 나오면 전체에 대해서 쓰이는 말이구나. 지구나 구역이라는 말이 나오면 일부에 대해서 쓰는 말이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됐어요? 그러니까 지역은 전체에 대한 기본적 이런 얘기지. 맞아요? 근데 여기는 일부 토지에만 적용되는 특정한 그 무엇. 그쵸? 특수한 그 무엇 할 때는 지구 구역이야. 하여튼 지구 구역이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기본적, 일반적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거기는 무조건 되고 특수한 거야. 맞아요? 여러분, 광역이라는 말이 들어갔어. 무슨 말이 들어갔어? 광역이라는 말이 들어갔어. 거기는 일반적이야? 특수한 거야? 광역은 무조건 되고 특수한 거야, 여러분. 이해하셨어? 정말? 네, 그래. 그럼 되지. 그럼 여기에다가 용도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야. 무슨 말이 들어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해하셨어? 그러면 되는 거지. 용도, 지역은 어디를 대상으로? 전체. 전체니까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 용도가 뭐야? 사용 목적. 전 국토에 대한 어떤 사용 목적? 기본적인 토지의 사용 목적을 정해주고자 무엇으로 한다고 그랬어? 용도지역 지정하고 변경하는 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하는 게 뭐라고요? 용도지역. 끝났잖아. 얘는 기본적인 사용 목적 정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토지상에 중복 지정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기본적인 사용 목적을 정해주는 거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용도 지구하고 용도 구역은, 맞아요? 전체가 아니라 어디에다가? 일부 토지지. 일부 토지에, 그 일부 토지에만 적용되는 특정한 토지의 사용 목적을 정해주기 위해서 지정하는 건데. 이해하셨어요? 자, 그 특정한 목적이 용도 지구는, 뭐는?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의 미비점을 뭐하기 위한 거? 보완해주기 위한 특정한 목적이고. 이해하셨어요? 용도 구역은 그 특정한 목적이 용도 지역, 용도 지구하고는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용도 지역, 용도 지구하고는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없이. 됐어요? 별도의, 이 별도라는 게 뭐야? 용도 지역, 용도 지구하고는 관계 없이 별도의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정되는 게 뭐라는 거야? 용도 구역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정말 이해 가셨어? 네. 그러면 얘는 중복 지정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있어요. 네. 그리고 얘는 별도의 하나하나의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니까 얘는
중복 지정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 얘도 안 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네. 이제 중복 지정이 가능한 건 뭐밖에 없다고? 용도, 지구. 이해하셨어? 그러면 항상 기본이 되는 건 뭐야? 용도, 지역이야. 전체의 용도, 지역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쫙 깔리고. 맞아요? 자, 용도, 지구. 일부 토지 중에 용도, 지역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에 덧붙여서 지정되는 게 뭐고? 용도, 지구고. 맞아요? 자, 이러한 용도 지역과는 상관없이 별개의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정되는 게 뭐고? 용도 구역이다. 이런 얘기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구는 중복 지정될 수 있어요, 없어요? 용도 지역하고 용도 구역은 중복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되고. 아이고, 여기 용 여러 번 여기 봐봐. 용도 지역은 여기 이거 아니야 다. 여기 위에 일부 토지의 지역 지구 지정되고 구역 지정된다니까. 서로 다른 것들끼리는 얼마든지 중복 지정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이분들이야. 아, 이 그림 벌써 이렇게 그려주면 나 벌써 알겠네. 지역 위에 지구 있고 지역 위에 구역 있네. 그래 안 그래요? 이분들이 아주 그냥. 그러면 또 지구로 지정된 일부 토지에 여기에 또 구역 지정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있어. 있어. 틀릴까 봐 미리 얘기하는 거야. 있어. 서로 다른 것들끼리는 얼마든지 중복 지정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근데 중복 지정 안 되는 건 지역 지역 구역 구역 안 돼. 지구 지구는 가능해. 그래요. 그러면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의미 상호관계 다 설명해 드린 거야? 예, 그래. 그게 87페이지에 박스에 나오잖아.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상호관계. 맞아요? 예, 다 설명해 준 거니까 안 합니다. 넘기세요. 첫 번째, 용도, 지역이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용도, 지역 갑니다.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한다. 즉, 용도 지역이 지정되면 뭐가 일어난다? 행위 제한이 일어난다. 행위 제한은 토지의 이용을 규제하고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을 규제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제한함으로써 줄겁니다.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공공복리 증진을 뭐하고자?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못되지 않게 중복되지 아니하게 무엇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 뭐라는 거예요? 용도 지역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밑에 것까지 읽어드릴게요. 용도 지역은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전국토를 대상으로. 맞아요? 자, 일반적인 용도 중심의 구분, 기본적인 생활 권역별 토지 이용 구분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용 목적 정해주기 위한 거다. 맞아요? 따라서 얘는 전국적으로 뭘 갖고 있는 통일성, 획일적으로 지정된다는 거예요. 이거 설명해 드렸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가진 수평적이고 평면적인 이용 규제다. 따라서 용도 지역 상호 간에는 서로 중복 지정할 수 없다. 참 어려운 말들만 다 써 있어요, 여기에. 근데 이거를 이해할 줄 알아야 돼, 이제는. 이제 이 말이 아, 나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요. 용도 지역에 지정 갑니다.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맞죠?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 지역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다시 뭐 한다고요?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도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도관농자. 도관농자. 그럼 이 전국토는 이렇게 전국에 있는 국토는 기본적으로 도관농자. 이렇게 네 개의 용도 지역으로 구분 지정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근데 도시 지역은 개발해야죠. 막 개발하면 안 되니까 기본적인 개발 방향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아, 이제 이런 거 안 해주고 싶어, 이제. 이거 기본이라 이거 꼭 알아둬야 돼. 이번 달까지만 해주는 거예요. 다음 달부터는 용도지역 있어요? 그럼 끝이에요.
지정 목적 이런 거 강의 안 해요. 이번 달까지, 이번 주까지, 3, 4월 달까지만 하는 거예요. 5월 달부터는 이제 이런 거 안 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주거지역은 주거지로 개발할 토지죠. 근데 얘네들도 세 가지는 아니에요.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죠. 뭐한? 양호한. 양호한이라는 거에 신경 써야 돼. 예,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죠. 그러면 전용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다. 그럼 이미 거기에는 주거환경이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아, 좋게끔 개발됐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인데, 자, 1종하고 2종 나뉘죠. 1종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2종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맞아요? 좋아요. 이번에는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이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에요. 근데 주택의 층수에 따라 1종, 2종, 3종. 자, 편리한인데 1종, 2종, 3종이죠. 자, 1종은 저층주택. 1종은 몇 층, 무슨 주택이요? 저층주택. 몇 층이야? 4층이야. 2종은 중층주택. 3종은 중고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딱 알아두세요. 준자가 들어가면 다양성. 주거지역이니까 주거기능하죠. 근데 일부 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이 무슨 지역이라고요? 준 주거지역. 자, 상업 지역도 네 가지로 세분됩니다. 자, 주거지역하고 가까운 곳부터 가요. 근린 상업지역. 무슨 상업지역이요? 근린 상업지역. 근린 지역에서 일용품 서비스 공급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유통 상업지역. 제일 먼데 유통 상업지역은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다 그랬죠. 그래서 도시 내 지역 간 유통기능 증진 유통상업지역. 맞아요? 그 다음에 일반상업지역은 어떤 상업 업무기능? 일반적인.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잘 나와요? 일반적인. 거기에다가 줄을 거놓으시고. 그 다음에 중심상업지역은 도심, 부도심 같은 데에서 상업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있죠? 여기가 무슨 지역이에요? 중심 상업지역. 땅값이 제일 비싼 데가 어딜까요? 중심 상업지역이겠죠. 맞죠? 네. 여기에 있는 토지 좀 돈 많이 벌어서 여기에 있는 토지 구입해서 여기에다가 빌딩 올려서 임대료 받으면서 평생 탱자탱자 먹고 놀고 사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 꿈을 잃었나요? 못 잃었나요? 제가 그 꿈을 잃었나요? 못 잃었나요? 못 잃었으니까 여기 나와서 강의하고 있죠 지금. 못 잃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아유, 어쩔 때는 평생 그 꿈을 이룰 수 있을까? 라는 회의감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회의감을 가지면 삶이 너무 구차하고 초라해지잖아요. 근데 들 때도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니까 있어요. 하지만 그 꿈은 버리지 않으려고요. 그 꿈은 뭐 꼭 이루기 위해서다 이건 아니고 안 이루더라도 지금의 삶을 좀 재밌고 좀 긴장감 있게 하기 위해서 그 꿈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루든 이루지 못하든 관계없이 여러분들한테 뭐 얘기해 드리려고 하냐면 10월 24일날 시험 보시잖아요. 아마 그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하는 게 여러분의 목표일 거 아닙니까? 그쵸? 10월 24일날 그 꿈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쵸?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꿈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이 절대로 쉽거나 뭐 평탄하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내용 하나하나 모르는 거 공부하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너무 그 힘들고 어려운 거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10월 24일을 생각하세요. 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공부해 나가서 이거를 버티고 잘해 나가면 나중에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가질 수 있겠지라는 그 희망이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 희망을 버리고 지금 여기만 생각하면 아, 내가 꼭 이렇게 힘들게 공부해야 되나?
아이 진짜 막 이런 생각 가지면 지금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꿈은 버리지 말자고요. 설령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하면 되지 뭐. 그래 안 그래요? 왜 웃어요? 네. 올해 아니면 내년에 하면 되지 뭐. 대신 올해 할 때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되는 거죠. 제가 상업지역 안에 필지 하나 얻어서 거기서 빌딩 올린다는 꿈이 있어요. 그거 한 30대 초반부터 제가 가졌던 꿈이에요. 처음에 1년 딱 지났는데 안 됐어요. 포기하지 않았다니까요. 내년에 하면 되지. 그 내년에 또 했는데 또 안 됐어요. 그렇게 해갖고 지금 거의 한 20년이 흘렀어요. 20년 동안 그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냥 한번 끝까지 가져보려고요.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그거 못할지도 모르겠죠, 제가. 그래 안 그래요? 로또나 되지. 아이, 뭐 이런 생각 가질 때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요. 여러분들도 너무 그렇게 구차하게 공부하지 마세요. 멋있게 공부하세요. 괜찮아요. 멋있게 공부하시라고. 됐나요? 그 꿈이 있다는 게 아름다운 거고 그 꿈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신다는 게 되게 멋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멋있는 과정에 있는데 앉아갖고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더 당당하게. 몰라도. 문장인지 아시죠? 네, 즐기세요. 네, 괜찮아요. 하루하루를 즐기세요. 자, 이번에는 공업지역은 주거지역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세분되는 게 전용, 일반, 준. 전용, 일반, 준. 이렇게 된다니까. 전용, 일반, 준. 전용공업지역이니까 중화학공업, 공해성공업. 맞아요? 자, 일반 공업 지역은 잘 알아두셔야 된다 그래서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 그거 잘 알아두세요. 여러분, 환경을 저해하지 않으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 그래서 여기에 다중이용 건축물 못 지어. 다중이용이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축물이잖아. 그런 거 지을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주택 중에서도 아파트 못 지어. 왜? 아파트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니까. 이해하셨어?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건축법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다 도움을 받아. 여러분 우리 뭐 배워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지금 되게 기분이 좋아서 물어보는 거야. 괜히 물어보는 거 싶다는 생각도 좀 들 때도 있어. 확 상할지도 모르겠어. 공개공지라는 거 배우셨지 여러분? 건축법에서 공개공지라는 거 배웠잖아. 공개공지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에서 쾌적한 환경 조성하려고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짓는 자가 대지면적의 10%를 공개공지로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그 공개공지 일반 공업지역은 공개공지 설치 대상이라고 아니라고? 될 수가 없는 거지. 이 의미상에서 이해하셨어? 네, 그래. 이제 이런 용도 지역에 관련된 정확한 이해만 있으면 나머지 공법 공부하는 게 되게 편해. 문행인지 아시겠어? 그래. 잘했어. 자, 이번에는 준공업 지역이죠. 준공업 지역은 다양성이잖아. 경공업 수용해야죠. 근데 일부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이게 뭐예요? 준 공업지역.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지만 개발해야 돼? 보존해야 돼? 보존해야 돼. 그래서 얘는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지. 근데 이 보존이라는 말은 보존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자연환경보존지역은 아닌데 자연환경보존지역처럼. 맞아요? 그 얘기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자연환경보존지역은 아니지. 무슨 지역이야? 도시 지역인데 이 도시 지역의 자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녹지의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 무슨 지역이야? 보존 녹지 지역이야. 여러분 여기 봐봐. 생산 녹지 지역이잖아. 생산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농림 지역은 아닌데 농림 지역처럼이야. 지금 도시 지역 안에 생산 녹지 지역이잖아. 농림 지역은 아니지. 하지만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무슨 지역이라고요? 생산
녹지 지역. 자연 녹지 지역은 녹지니까 일단은 녹지 보존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보존을 해야 돼. 녹지니까 보존해야 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 무슨 지역이라고? 자연 녹지 지역. 녹지를 보존해야 되지만 불가피하다면 자연스럽게 개발 가능한 토지로 전환할 수 있는 녹지 지역. 그게 무슨 녹지 지역이에요? 자연 녹지 지역. 이해하셨어? 자, 이번에는 관리 지역은 철험 지역이라고 그랬지. 철험 지역이야. 그럼 너무 쉬운 거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아닌데 자연환경 보전 지역 철험. 그러면 그게 뭐라고? 보전 관리 지역. 맞아요?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아닌데 자연환경 보전 지역처럼 자연환경의 보존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한 지역. 이렇게 갖다 맞춰.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농림지역은 아닌데 농림지역처럼 관리를 해줘야 되는 지역은 무슨 관리지역이겠어? 생산관리지역. 즉 농림지역은 아닌데 농림업의 진흥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한 관리지역이 무슨 지역이라고? 생산관리지역. 제일 중요한 게 계획관리지역이야. 무슨 지역이요?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은 아닌데 도시지역처럼 개발을 하기 위해서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자연환경을 고려한, 그게 제일 중요해. 뭘 중요해? 자연환경을 고려한 개발을 한다는 거야. 개발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한 지역. 이게 무슨 지역이라고요? 계획관리지역. 얘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다 보니까 개발을 하더라도 도시지역처럼 막 개발하면 안 돼. 꼭 뭐를 고려해서? 자연환경을 고려한 제한적인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 뭐라고? 계획관리지역. 그러면 농림지역은? 농림지역은 도시지역 아니죠?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서 농림업의 진흥. 뭐의 진흥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농업하고 임업의 진흥을 위해서. 맞아요? 농지와 산림을 보존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지역이 무슨 지역이고? 농림지역. 농림업의 진흥을 위해서 농지와 산림의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 무슨 지역이라고? 농림지역. 이게 키워드야. 이게 키워드.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자연환경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보존하겠다는, 자연환경을 보존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자연 그러면 산수잖아. 산수. 그러면 자연환경을 보존하다 보니까 이 자연환경 안에 있는 거 다 보존이 돼야 안 돼? 다 보존이 되잖아. 자연환경 안에 생태계 있어 없어? 생태계. 여기 안에 문화재 있어 없어? 여기에 상수원 있어 없어? 아, 이런 거 다 보존된다고. 자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해안, 수자원 이런 거 다 보존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까지 다 여기 안에 있는 거니까 보존한다 못한다?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 무슨 지역이라고? 자연환경 보존지역. 그 다음에 수자원이 조그만 건, 뭐 몇 개 안 되는 건 보존해야 되지만 너무 많아. 그러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뭐 해야 돼? 육성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어. 이런 것도 무슨 지역이라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용도지역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셔야죠. 자, 그러면 용도지역은, 이러한 용도지역은 크게 도간농자. 크게 무슨 농자요? 도간농자. 이 중에서 도시지역하고 관리지역은 세분됩니다. 도시지역은 주상공농, 주거지역은 다시 전용일반준, 상업지역은 근린유통일반중심, 공업지역은 전용일반준. 그 다음에 관리지역도 세분됩니다. 어떻게? 보전생산계획. 계획. 됐어요? 그러면 보전관리지역은 거의 자연환경보전지역하고 똑같은 거고. 맞아요? 생산관리지역은 농림지역하고 똑같은 거고. 맞아요? 예, 계획관리지역 잘 알아두세요. 좋아요. 거기까지 하고 밑에 보면 용도지역의 지정 절차의 특례 나오죠?
요거는 잠깐 쉬었다 할게요.